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타이똥과 까오슝을 거쳐서 타이베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나와가지고 맛있는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교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 엄청 복잡해서 처음 왔을 때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빨간선을 타러 갈 거예요. 빨간선, 파란선 두 개가 있어서 목적지를 잘 보고 가셔야 해요. 약간 신도림역 온 느낌입니다.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이네요. 이거 너무 귀엽죠? 오토바이 짜르르르르르. 딱 대만 느낌 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덥습니다. 덥고요. 배가 무척 고파가지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긴 것도 지금 배고픈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좀 약간 기력이 없는 것이. 아니,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뭐하지? 약간 사냥을 하려는 것 같아. 제 중성화 수술한 것 같아. 비가 잘려있어서 건강하렴. 이곳입니다. 목적지 쉘터라는 카페인데요,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어서 저 엄청 여러 번 왔어요. 여기 이제 밤에 오면은 이 이름이 더 예쁘게 보여요. 강아지다. 아! 베니. 베니. 베니, 안녕. 谢谢. 베니 좋아. 休息. 한국人. 한국人. 비니가 여기 올라왔어요. 비니, 비니. 앉았어, 앉았어. 비니. 울고 있는 솜사탕. 안 돼. No. 갑자기 찍어보니 마치 마이백. 가방은 되게 작은 가방이에요. 안에는 보조 배터리. 이것도 옛날에 대만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지갑.
이거는 선스틱. 여름에는 꼭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기약. 모기가 저를 엄청 좋아해서 꼭 들고 다녀야 해요. 이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써봤고. 그리고 이거는 숙소 열쇠. 이거는 교통카드. 이거는 고추장. 그냥 가방에 꼭 넣고 다녀요. 혹시나.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 이제 카페에서 샌드위치 맛있게 먹고 강아지랑 놀고 일기도 많이 썼어요. 비 올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제는 저희는 근처까진 아니고 버스 타면 금방 가는 가까운 곳에 미술관이 있어요. 그 모카 타이페이라고 당대 미술관?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미술관 좋아하는데 매번 이제 갈 때마다 전시 내용이 달라서 자주자주 가는 편이에요. 비가 와요. 지금 패밀리마트에서 이 맛있는 맥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마시려고요. 두 번째 병을 10원만 더 내면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불 진짜. 이거. 이것도 맛있대요. 레몬차. 추천 추천. 맛있습니다. 사이즈 太 커요. 걔는 이제 붙자 가운데. 谢谢. 뭐해. 귀여워. 아이스 파티. 谢谢.